이채빈 학생 단어 1대1 진행하겠습니다. 뭐라고요? taught. 자, au가 o 됩니다. 네. gh 소리 안 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토예요. 여기까지도 토고요. taught. taught. 또 바람 빠진 풍선 모드 돼가고 있습니다. 채빈이 바람 넣으시고요. 계속해서. 이거 단어 할 때 스피킹 다 했죠? 그래서 얘는 뭐던가요? 자, 채연이도 이제 한글 뜻 보고 영어로 말하기 준비해. 모릅니까? 스펠링 얘기해 보세요. 스펠링 얘기해 보세요. 잠깐만요. 채점 먼저 해야 되겠다. 넌 틀린 게 많아 갖고 있는 식이야. 스펠링 틀렸죠. Brighter. 어디서 틀렸습니까? E를 빼먹었죠. Brighter. 오케이, 계속해서. To writer? 여기다 작가를 왜 씁니까? 하다시를 넣어야지. To write. To write. 너 writer하고 writer의 차이도 몰라요 지금? 그거 모르고 있습니까? write의 뜻은 뭐고 writer의 뜻은 뭐예요? write은 무슨 씨? 그러니까 to 앞에 붙일 수 있는 권리가 있고 writer는 뭐뭐 하다시 뒤에 r이나 er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 아닙니까? To write 네 가지 뜻. Okay. 계속해서.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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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속도 좀 내자. Do so. 네 뒤에 밀린 사람들 많다. 재빈아. famous. famous. 선생님 분명 뒤에는 famous라고는 안 들리는데. 뭐라고요? famous. A가 A 소리 되고 있네요. famous. famous. tell. told. told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과거형이라고 한다. young. 무슨 씨? 반대말은 영어로 해줘. 영어 배우러 왔는데 한글 배우러 왔습니까? old. young. 해리포터 사람 이름이고요. liked. liked. 뭐라고요? liked. them. them. to tell. to tell의 네 가지 뜻은 뭐라고요? 말하는 것. 말하기 위하여. 위하여 했으니까 비슷한 거.
어떤 말하기 위한 그 다음 말해서 왜 말을 해서 오케이 Stories. 단수일 때는 Y로 끝났는데 Y를 I로 고친 다음에 ES에서 복수형 만든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Dream of Dream of 오케이 이거 무슨 시야? Dream of 할 때 Dream은? 그러면 뜻을 쓸 때 하다시 답게 써야 되겠죠? 그렇죠 꿈을 꾸는 이렇게 쓰면 이건 무슨 시로서의 뜻이야? 어떤 사람들 꿈꾸는 이거 어떤 시 아니고 하다시니까 하다시 답게 써야 되겠죠? 뜻을 선생님 시를 중요하게 여기는 건 알죠? 계속해서 Friend 계속해서 For 이렇게 상관없는 뜻일 때 문장 속에서 무슨 뜻일지 다음 과정 읽기 연습인 거 아시죠? 오케이 Do 모든 하다시의 대장 does로 바뀔 때도 있고 did로 바뀌었을 때도 있고요 story becoming 이번에 하다시에 ing 붙인 거죠? become 되다에 ing 붙이면 되는 중인 되는 것 계속해서 right 그래서 작가는 여기다 R 붙여서 라이터고요 과거형은 뭐.. 아니 이건 write down 이거는 여기 중간에 쉼표가 있단 얘기는 이 둘의 뜻이 비슷하니까 둘 중 하나만 알아둬도 된다는 뜻이고요 write down then 얘는 중간에 이 표시가 있죠? 상관없으니까 서로서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뜻도 알아야 되고 이 뜻도 이거 두 개는 이거 이 뜻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하고 그러면은 비슷한 뜻이니까 둘 중 하나만 알아둬도 된다 총 세 가지 뜻을 알아둬야 되고 문장 속에서 뜻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When 서로 관계없는 두 가지 뜻이기 때문에 문장 속에서 둘 중에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고요 All the time. Like도 하다시로 쓰일 때하고 앞제비시로 쓰일 때 이런 뜻으로 쓰였을 때는 앞제비시로 합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문장 속에 들어갔을 때 하다시인지 아닌지. Wrote. Wrote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Wrote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Wrote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어디 속에? 어디에 그 did가 들어갔는데 어디에 들어갔는지를 얘기해 줘야지 그게 중요한데 쓰다 속에 얘가 들어가니까 요게 합쳐서 요게 나왔다고요 얘 속에 얘가 들어가 있으면 뭐가 나와요 이게 나오죠 얘 속에 얘가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예 얘가 나오죠 S부터 있는 거 얘는 he, she, it이랑 같이 쓰는 현재 시제 얘는 he, she, it 아닐 때 쓰는 현재 시제 얘는 과거 시제 됐습니까? 비컴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고요 틀린 거 다섯 번 써서 카톡 보내주세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